괜찮아요. 아프시면 어쩔 수 없죠. 뭐 병원 생활도 오래 하셨고, 애들도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서 그런지, 그럭저럭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예. 그거는 제가 금방 구할 수가 없어서. 형! 왜? 잠깐 전화 받으러 나왔어.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, 그냥 형이 안 보이길래 뭐 하나 궁금해서.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있어. 날씨 많이 춥다. 형은 안 들어가? 담배 한 대만 더 피고 들어갈게. 이모가 그러는데 손님들 먹는 전이 모자라대. 더 시켜야 된대. 벌써? 사람도 별로 없는데. 많이 부족하대? 알았어. 형이 금방 전화해서 더 주문한다 그래. 알겠어. 예. 한복장 세트 50이고 주문했는데 혹시 전만 따로 주문할 수 있나요? 성남 장우공부가 술 너무 많이 드셨어. 그래서 뭐? 아니 막 욕도 하고 그러시는데 사람들도 쳐다보고. 장우공부도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술 마시는 거야? 뭐돈 어쩌고 하시는 거 같은데.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있어. 금방 들어갈 테니까. 같이 들어가. 여기서 뭐해? 아 먼저 들어가 있어. 거기서 얘기해라. 왜? 근데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형 찾아왔어. 검은 옷 입고 꼭 조폭같이 생겼어. 뭐?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? 혹시 나 찾아? 아니 이모들이 형 여기 없다 그래서 가긴 갔는데 이상해. 무서워. 일단 알았어. 들어가 있어. 금방 따라갈게. 알겠어. 형! 대법제 그 깡패 새끼들 온거 봤어? 무슨 장례식장까지 찾아오냐. 형이 지금 전화하면 돼. 그래, 형이 말해서 좀 가라 그래. 셋째 넷째한테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. 이모들이 벌써 말했는데. 근데 형은 안 가? 안 추워? 너 먼저 가. 같이 가, 감기 걸려. 먼저 가라니까, 통화는 해야지. 알았어. 예, 사장님. 저 도망 안 갔습니다. 예? 회사로 가셨다고요? 안 돼요, 사장님. 저 그러다 회사에서 잘리면 돈은 어떻게 상환합니까? 형! 아, 또 왜? 아까 주문한 음식 결제해야 한다고 이모가 형 빨리 오래. 형 전화 좀 더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 이모 갖다 드려. 아 그리고 막내는 혼자 냅두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. 처음 얘기하는 건데.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. 전화가 끊겼네요. 저 사장님 돈 떼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. 꼭 갚습니다.
근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? 형! 아니, 죄송합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또 왜? 아까 그 깡패 새끼들이 우리 음식만 먹길래 형 여기 없으니까 가시라 그랬더니 어떤 돌머리 새끼가 박치기라고 왔어. 그 새끼 머리 완전 돌대가리야 진짜. 하, 나 머리 훈한 거 아니야? 너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옥상까지 올라온 거야? 내가 진짜 그 새끼들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. 그리고 전화나 하면 될 거 아니야. 나 핸드폰 고장났어. 그럼 형이 하나 사주든가. 솔직히 내 나이에 그런 고물 핸드폰 쓰는 애 나밖에 없어. 둘째야, 어머니 돌아가셨다. 이제 우리 넷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핸드폰 바꿀 생각이 드냐? 형이 먼저 짜증내고 성질 냈잖아. 그거야, 잠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생각 좀 정리하겠다는데 네가 자꾸 올라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그렇지. 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? 그리고 내가 없으면 네가 제일 큰 형인데 임마. 아, 진짜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철딱서름 새끼. 그게 내 잘못이야? 그럼 밖에 대부분 깡패 새끼들 와 있는데 어떡해? 그니까 형이 일처리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얻어맞지도 않잖아. 뭐 임마? 아, 형 왜 그래? 너 또 왜 왔어? 또 머물러 오려고? 왜 셋째한테까지 성질 내고 그래? 아니 아까 형이 좀 카드 한도 추가라 그러지. 야, 그런 것도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? 그럼 얘 것도 하나 사주든가. 얜 폰이 아예 없거든? 어? 나 핸드폰 사준다고? 진짜? 아, 진짜 이 새끼들이 진짜 니들 다 미쳤어? 아, 형! 때린 게 또 때리면 어떡해? 나 이렇게 아픈데 이거 어떡할 거야? 어?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! 새끼들이 진짜 니들 다 미쳤어? 뭐? 뭐야 이거? 나 이거 다야? 형 이거 다냐고? 아이씨, 여기서 이거 봤어? 아니야. 아, 야, 가자. 형은 더 있다가 와. 왜? 네. 밥 먹고 있어. 형! 형! 이마가 톡 한번 만져볼래? 병원에 가야 되나? 그래, 같이 가자.